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촬영 전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은 필수. 그냥 집에서 평소에 입던 옷도 갖고 오시라고 해서 그냥 있는 대로 가져오시면 여기 현장에서 컨셉 맞춰서 찍어드리죠. 요 녀석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콩입니다. 앉아 정도만 일단 하고 그냥 그대로 잠시만 있어 볼게요. 잠시만 테스트 볼게요. 알자리! 아우 움직였어!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집중하지 못하는 콩이. 그냥 우리 누나가 그 옆에 있어도 돼요. 일단 앉아만 할게요. 이런 경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아이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촬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 집중시키기. 콩! 콩! 여기 고구마! 비장의 무기인 간식이 통했나 했더니 아하 실패네요. 달라요. 강아지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앉아. 알지 잘했어. 여기 먹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촬영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노하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찰나를 놓치지 않는 감각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오늘 이거 우리가 해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콩이 이제 여기 무대를 안 해요. 모든 촬영은 반려견 맞춤으로 준비됩니다. 이번 컨셉은 꽃보다 멍이라고 해서 노란 꽃밭에 있는 댕댕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담아드리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페셜 컨셉에는 제가 뒤에다가 배경 컬러를 하거든요. 반려견 털색에 맞는 조명을 배경으로 넣어서 예쁜 모습이 극대화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 사이 콩이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칩니다. 조금 전과는 완전히 바뀐 배경. 가고 적응하면 긴 꽃 넣을게요. 자, 콩아, 앉아볼까? 오래 지나지 않아 다행히 금세 적응한 콩이. 콩! 거기 그대로 계세요? 아하, 빠른 집중력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호흡이 척척 맞은 덕분에 촬영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아이자, 콩 뛰면 안 돼? 다칠 수 있어? 간식 하나만 주세요.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계속 촉각을 세우는 사진사. 기다려, 기다려. 집중력이 떨어지자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더. 부스럭 소리 한 번만 더. 너무 예뻐.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아이 잘했어! 혹시나 뛰어내릴까봐 미리 내릴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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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야호! 가자!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야외 촬영도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담을 계획입니다. 아이 예뻐! 되게 다정했어. 좋아요. 가요 이제. 야외 촬영은 스튜디오보다 변수가 많아서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공들여 촬영한 티가 나네요. 아이 좋아.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쪼그려 앉는 사진사.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강아지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야 돼가지고 항상 이 자세가 디폴트예요. 저 사진 찍고 계신 분이 있는 정도의 센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야외 촬영 장소는 반려견 털색과 비슷한 곳으로 선정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는데요. 아 예뻐. 보호자와 함께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이는 콩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이렇게 추억이 담긴 사진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고객에게 전달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양의 사진을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 핸드폰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죠. 반려견 촬영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리의 경우 장난감으로 주위를 끌어보지만 영 관심이 없는데요. 이럴 땐 집중하기를 기다려 포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아리는 보호자 목소리에 반응을 하네요. 사랑스러운 아리에 이어 이번 주인공은 포메라니안 키키입니다. 키키 엄마 어딨어? 간식? 키키, 아이치. 보호자와 간식의 효과. 사진으로 보니 확실하네요. 실내와 야외를 오가며 계속된 반려견 촬영. 육체적으로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촬영 한 두 개쯤 하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좀 해줘야 돼요. 든든해요 이제. 늦은 오후. 엄마 안개 보여줘. 어.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반려견이 함께하는 촬영입니다. 자, 우리 진순이 엄마 아빠 제 뒤로 오세요. 하지만 시작과 함께 탈주한 진순이. 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간식을 먹더니 그 맛에 빠져 자꾸 자리를 떠나네요. 두 분 허리 괜찮으세요? 여기 보세요. 같아요. 우와!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진순이 봐봐, 진순이랑.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있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 배경이요. 이거요? 이거 이제 여기다가 놔줄 거예요. 여기 이제 앉을 거야. 인원이 많아지면 두 배로 힘들어요. 하지만 둘 다 지치기 전에 촬영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진순이 이번에는 이렇게 막 엎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 네 앉을게요. 서 있어도 돼요. 한참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합성을 해드릴 수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진순이는 이번에도 촬영에 협조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보호자가 간신히 간식으로 자리에 붙들어둡니다. 출동! 루아 얼른 앉을게. 루아 얼른 누가 먼저 앉나? 이럴 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뭐 다 성격이 있으니까 제가 맞추면 됩니다. 잘 안 앉아 있어도 앉게 하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제 몸은 힘드네요. 아, 선생님도 활짝 웃을 거예요. 또다시 간식을 찾아 떠난 진순이. 진순이 오늘 간식 터졌구나. 애만 있어도 힘든데 개도 있으니까 힘들고 개만 있어도 힘든데 애가 있어서 힘들고 지금 가야 돼. 어, 이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요? 자, 자.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진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촬영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A컷을 건졌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의 하루가 다 끝났네요. 촬영할 때는 사실 진이 빠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진이 빠져요.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차를 타는 순간 아, 좀 피곤하네 이렇게 느끼죠. 보호자와 반려견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반려견 사진사. 제가 찍어준 사진이 그 깨톡 프사에 올라왔을 때요. 그리고 그 인별그램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고정 게시물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사진은 보여지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무언가에 제 사진으로 장식해 놨다는 게 진짜 뿌듯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